안녕하세요. 맹랑 쌀 핫도그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케첩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우유, 부산 우유, 고소한 부산 우유와 먹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핫도그에 케첩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맹랑시대 토마토 케첩입니다. 한번 뿌려볼게요. 케첩, 맹랑 쌀 떡볶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워요. 뜨거워. 하여튼 참 오랜만에 먹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어요.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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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뜨거워. 맛있다. 우유도 맛있어 보겠네. 제가 우유를 먹으면은 장이 안 좋은데 조금씩 먹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핫도그랑 우유랑 먹습니다. 이건 한 꼬치 다 먹었습니다. 꼬재기 한 꼬재기 다 먹었습니다. 또 케첩을 발랐습니다. 또 발라갖고 두 개째 먹어보게 볼게요. 우리 짱구는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뜨거워. 뜨거워요. 뜨거워. 제가 두 개를 들고 동시에 먹어볼게요.
냉장 쌀 핫도그입니다. 유명한 핫도그예요.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래요. 감기는 압니다. 맛있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넘는다.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래요. 알레르기가. 알레르기 증상이에요. 증상. 지복은 병원에서 이제는 골고루 먹으래요. 제가 펜시 주의자인데 골고루 우유도 먹고 계란 삶은 것도 먹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계란 삶은 것도 먹고 그래라 가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이제 내년부터는 병원에 식중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기 좀 안 먹고 해야 하더라고. 항상 장치는요, 우리 엄마가 손으로 딱 까지 발라갖고 주는 게 그게 맛있어요. 지는 나이만 먹었지, 알라다, 알라예, 아직. 지는 우리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엄마가 없으면 우리 집은 아마 굶어키기만 해. 뜨거워요. 뜨거워요. 우리 엄마가 자이수철에 큰 회사에 우리 사남의 미기 살린다고 해. 우리 사남의 미기 살린다고 81년도 뭔가 부터 식당에서 지금 우리 엄마가 70이 넘었거든요. 식당에서 일을 해서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대단해요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도 이 우유도 한 컵 다 먹어요. 먹으려고 합니다. 응, 도전해 볼게요. 우유도 시다는데 저도 한번 해볼게요. 지가 우유 단무지입니다. 이뻐 있어. 딱딱 비웠어요.
맹랑 핫도그에 쌀 핫도그, 유명한 맹랑 쌀 핫도그. 꼬제이, 새꼬제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맹랑 쌀 핫도그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가격도 착한 가격이고요. 가격도 한 꼬재기 1,000원이에요. 착하고 맛있는 맹랑 쌀 핫도그 여러분도 한번 따뜻한 우유랑 맹랑 쌀도그랑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좋으시면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센스입니다. 애교래요. 여러분, 못난이가 먹방을 하더라도 여러분, 애교를 좀,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이소. 여러분, 알았지예? 여러분, 제가 우리 킬라니 아이들 돕거든요. 그래서 공백을 주어요. 여러분, 동정심으로 좋아요는 억지로 눌리지 마시고, 예. 여러분, 알았지예? 정말로 좋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행복한 한 주 하루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정입니다. 감사합니다.